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시정 방향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현재 진행형인데요. 네. 오산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죠.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1년 한 해 동안 너무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됐다고 생각해요. 마스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주어서 일단 학교부터 비싼 마스크를 사회적 협동조합 통해서 제작을 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시청에서 여러 곳곳에서. 그래서 학교에 모든 마스크를 지급을 하는 일도 시민들이 해냈고 방역활동을 통해서 정말 3차 확산 전까지는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우산을 꼽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교의 수업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할 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공한다든가 설치를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시청해서 지원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문제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심각했는데 돌봄 함께 자람 센터를 운영해서 긴급 돌봄이 이루어지고 5년 동안 저희가 꼼꼼한 복지로 연속해서 대상을 받은 오산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고 또 저희가 재난기본소득도 지역화폐로 100% 다 시민들에게 지급을 해서 400억에 달하는 예산이 3개월 안에 화폐로 지역화폐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월에 방역이 또 시작돼야 되는데 이 방역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단을 준비해서 시민 스포츠센터 2층에 실내에서 마련이 되고요. 2월 안에 접종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부작용이 있거나 했을 때 긴급 치료한 모니터 단도 구성해서 네.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드는 실정인데요. 오산시의 지역경제 회복 방안이 있다면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경영개선 지원금을 지원했고 또 특례보증도 해주고 이자 지원을 혜택을 주고 또 폐업을 어쩔 수 없이 아프게 할 경우에는 철거비 지원을 우리가 세운다든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인데 공공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계층, 또 노인, 어르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2천여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서 다행히 그분들을 위한 지원에 잘 극복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언택트 시대에 저희가 교육을 집중교육을 시켜서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서 기업체 일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것이 완료되면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일자리가 지원되도록 하는 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시의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네, 오산시는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명성을 또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교육기반 AI 특별시를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I, 뭐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요즘 AI도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는 교육도시 오산인 만큼 AI 특별 교육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초중고 아이부터 실제로 AI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정부로부터 미래 교육직으로 오산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인 세교고등학교에 광운대학교의 교수님들과 그 프로그램을 실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과 과정에 도입을 해서 수업이 시작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메이커 센터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학생과 시민들이 실제 드론, 3D 프린팅 이런 교육을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추가로 테크놀로지 벤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태그 캠퍼스인데 청년들을 위한 창업 창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센터를 또 설계해서 지금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산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는 물론 모든 영역에 드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체험하고 창업
또 할 수 있고 또 직업을 얻기 위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수할 수 있고 R&D까지 할 수 있는 메카를 만드는 일을 시작해서 앞으로 AI 그러면 오산이 특별 도시로 교육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고요. 더 나아가서 오산의 운암들 개발을 하는데 AI 시티를 대한민국 최초로 구성하는 개발을 하는 단지로서 만드는 일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한 외국의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일자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야말로 AI 시티 하면 오산을 손꼽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에 대한 관심이 또 뜨겁습니다. 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31개 시군의 입장을 대표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틀 전에 경기도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를 했는데 1인당 10만 원 전 도민에게 지급 결정을 했기 때문에 31개 시군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저희는 약 만 원에서 3만 원 규모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지정을 해서 시군마다 대동소이한 정책 결정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오산시도 이제 저희가 긴급 추경을 통해서 시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다 해서 5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도 핀셋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결제 지원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업종들 노래방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임대료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위해서 선결제를 해주면 당장 그 돈을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융통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산시민을 비롯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 모두가 힘겹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힘들지만 저희가 단결된 모습으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면 저희가 조만간 전 세계 가장 훌륭한 방역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꼽고 싶고요. 어렵더라도 stay strong, 버티고 또 힘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런 일상을 되찾은 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 시민 모두가 기쁨을 되찾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상욱 오산시장과 함께한 신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